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슬럼프가 왔을 때왜 극복을 못하냐. 인간은 슬럼프가 온단 말이야. 그죠? 뭐 직장을 다니든 예체능을 하든 예술을 하든 가수든 산에서 도자기를 빚든 슬럼프는 누구나 다 와요. 그런데 왜 슬럼프를 해결을 못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 있어도 그렇고 중국 가서도 그렇고 뭐 저는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서 가서도 이렇게 다 댄서들 만나보고 했는데 수업이 다 잘못됐어. 뭐만 가르치냐면 루틴만 가르친단 말이야. 루틴만. 하다못해 선생님이 왜 춤을 잘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 같은 거. 나는 어렸을 때뭐 춤을 이렇게 못 췄는데 너네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었어. 라는 그런 얘기 같은 거. 이런 거조차도 안 해요. 그냥 춤 수업 들으러 가잖아. 그러면 레슨을 받으러 가잖아. 한국도, 미국도, 뭐 중국도, 뭐 독일도 프랑스도 다 똑같아요. 가면은 그냥 선생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노래 틀어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5, 6, 7, 8 하고 그냥 춤춰. 그냥 루틴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댄서에 알맞게 막 맞춰지고 뭐 머릿속에 루틴이 100만 개가 있으면 뭐해. 지네들은 그 루틴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잖아. 그거를 안 알려줘요. 그냥 5, 6, 7, 8이라고. 모든 수업이 예체능이라는 게 실력의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빡잘 되다가 또 갑자기 슬럼프 길게 쭉 왔다가 또 갑자기 빡잘 됐다가 또 갑자기 쭉 왔다가 계단식으로 성장한단 말이야. 그런데 슬럼프가 오는 거는 그 계단식 성장이 빨리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 한번 빡 치고 올랐다가 여기서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지. 근데 그 슬럼프가 왔을 때가 뭘 해야 돼? 나를 분석해야 돼.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벽을 못 깨고 있는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줘. 맨날 루틴만 알려주니까. 동작만 알려주잖아. 그럼 걔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왜 슬럼프가 왔는지, 왜 앞에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그 벽을 돌파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춤, 뭐 얼반 있다. 얼반의 정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지금 여기 6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저한테 얼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 단한 명이라도 있어? 갑자기 댓글 조용해졌어. 근데 진짜 댄서들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 춤 배우는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무슨 댄서야? 얼반 댄서요. 그래? 얼반이 뭐 하는 춤인데? 물어보면 지네도 몰라. 그냥 얼반 댄스 한대. 그 춤의 기원이 뭔지도 모르고, 얼반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고, 그냥 얼반 댄서래. 그러면 걔네들은 슬럼프가 왔을 때 도대체 어디서 본인을 찾아야 되냐고. 내가 무슨 댄스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얼반 댄스 학원 가가지고, 댄스 학원 안에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얼반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애들. 춤추는 방법만 알려줬잖아. 어떻게 머리를 써서 춤을 춰야 되는지 안 알려주고 춤추는 방법만 알려줬어. 그니까 자기가 집에서는 내가 이 춤을 더잘 추기 위해서 뭘 공부하고 어떤 춤을 보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하나도 몰라. 루틴만 머릿속에 100만 개야. 그 루틴 조합해서 그냥 레파토리나 짤줄 아는 거야. 사람들 앞에 서서 너가 무슨 댄서야? 라고 물었을 때 자기 댄스의 기원조차 몰라요, 애들이. 그러면 막막한 거야. 내가 그냥 슬럼프가 왔을 때 그냥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더 연습하면 되겠지 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또 연습해. 그러니까 번아웃이 와, 나중에. 내가 뭐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니까 실력은 안 늘지. 그냥 그대로 쭉 가지. 앞에 있는 벽은 안 부서지지. 그럼, 아, 이게 내 재능의 끝인가? 번아웃이 와버린다고. 하기 싫어진다고. 이게 예체능 교육의 문제입니다. 예체능은 머리가 좋아야 할수 있는 직업이에요. 상위 1%에 있는 천재들은 재능충이 맞아. 원래 겁나 잘하는 애들이야. 그냥 날 때부터 잘해, 그냥. 가르치면은 지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냥 몸이 스폰지처럼 쭉쭉쭉쭉 흡수하는 애들이 상위 1%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나, 그렇지 않아서 강사가 된 거잖아. 내가 상위 1%에 들어갔으면 슈퍼스타하고 있지, 강사하고 있겠어요? 그럼 강사라는 사람들은 그 슈퍼스타 1%를 위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돼. 아니면은 나머지 99%의 애들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강사야. 누가 더 좋은 강사야? 내가 이런 슈퍼스타 가르쳤는데, 내가 얘 가르쳤는데, 내가 얘 가르쳤는데, 이러면서 커리어 쌓기만 바쁘고.
그 유명한 누구누구도 내가 안 가르쳐도 원래 잘해. 아무나 한테 배워도 잘해. 걔는 상위 1%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얼반의 뜻은 미국계 흑인들의 음악을 얼반이라고 해요. 음악에서는 미국계 흑인들 중에 그냥 아프리카 쪽 계열 흑인들 노래를 얼반이라고 하고 이제 그 라틴계 쪽의 애들을 라틴 얼반이라고 해요. 근데 댄스에서는 얼반이라는 장르를 모던 재즈와 힙합의 퓨전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재즈에서 좋은 점하고 힙합에서 좋은 점을 잘 짬뽕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얼반 댄서는 재즈를 한 70 쓰고 힙합을 30 써도 그건 얼반 댄서고, 어떤 얼반 댄스는 힙합을 70을 가지고 있고 재즈를 30만 써도 그건 얼반 댄스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얼반 댄스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 재즈와 힙합으로 나눠서 내가 어떤 동작이 더 자신이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내가 힙합 쪽이 약한 것 같아. 그러면은 잠깐 얼반 댄스 배우지 말고 힙합 더 배우고 와. 그러면 얼반 댄스의 벽이 부서져요. 내가 재즈가 부족한 것 같아. 재즈 더 배우고 와. 그러면 또 얼반 댄스의 벽이 부서져요. 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슨 춤 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 가가지고 전 얼반 댄스를 추는데요. 그게 모던 재즈와 힙합의 혼합물이라는 걸 몰라. 그럼 지네들이 벽에 막혔을 때 그냥 학원 가서 죽어라 루틴 공부해요. 나눠서 분석할 줄 모른다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연습해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끝나질 않지. 번아웃에 걸리지. 뿅. 여러분 아이리쉬 댄스라고 혹시 아세요? 좀 비주류 춤이긴 한데 아이리쉬 댄스라는 춤이 있습니다. 약간 이 춤의 기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근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구전동화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섬에 살잖아. 그러니까 어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부들이라고 하면 뱃사람들은 엄청나게 규율이 엄격했단 말이야. 그래서 배 위에서는 막 함부로 술을 마시거나 함부로 놀거나 막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금지였어요. 엄청 엄격했어. 그래가지고 선장이 선장실에 늘 창문이 있잖아. 고잉 메리호 봐도 그렇잖아. 선장실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볼 수 있게 창문이 달려 있어요. 선장은 그 집무실 안에서 그 창문으로 선원들이 뭐 장난치는 거 없나, 지네들끼리 장난치다가 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거 없나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면은 상체밖에 안 보이잖아. 사람들이 하체가 안 보이잖아. 밑에가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놀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놀고 싶잖아. 다리로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상체는 일하는 척 이렇게 가만히 세워놓고 다리로만 춤을 추기 시작해서 스텝만 밟기 시작한 거야.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얼굴도 무표정, 상체로도 무표정 해놓고 스텝으로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이리쉬 댄스의 기원이 됐대요. 이게 이제 전래동화예요. 전래동화. 선장한테 안 들키고 재밌게 놀려고 만들어진 게 스텝 위주의 댄스가 된 거죠. 이거는 전래동화고 이제 뭐 실제로 뭐 들어가 보면은 뭐 진짜 기원 같은 거는 그냥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가족 문화를 많이 가졌대. 그러니까 집은 작은데 대가족 문화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놀 때 서로가 몸이, 우리 클럽에서 놀 때 이렇게 서로 몸 부딪히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서로 몸이 안 부딪히게 하려고 스텝으로만 춤을 만들어서 놀았다 하는 게 또 기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가지 뭐 전래동화 같은 게 있고 그냥 국가에서 얘기해주는 기원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뭐 적절하게 혼합하면은 아 대충 어쨌든 간에 스텝으로만 이루어진 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있어요. 이 아이리쉬 댄스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미국으로 수출이 돼가지고 흑인들이 우와 야 상체 하나도 안 움직이고 하체로만 추는 춤이 있대. 자기네들도 뭔가 이제 새로운 춤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스텝 위주의 댄스를 이제 자기네들 흑인들의 그 자유로운 스웩에다가 병합시켜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시고 계시는 탭댄스가 됩니다. 그 흑인들의 춤을 브로드웨이에서 들고 가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탭댄스가 성행하게 돼요. 탭댄서를 꿈꾸고 있다는 친구들, 뮤지컬 배우라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거 아는 사람 없어. 만약에 내가 꿈이 뮤지컬 배우야. 그래서 뮤지컬 탭댄스를 겁나게 열심히 배웠어.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이리쉬 춤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스페인의 플라멩코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영국에서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춤이 변형이 됐는가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 백투더베이직에서 내가 어디가 문제였는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댄스와 예술에 대한 인문학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냥 무식하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루틴 알려주세요, 실력이 안 늘어요 하면서 선생님이랑 술 처먹으면서 맨날 하소연하고 연습하고 하는 애랑 누가 더 슬럼프가 빨리 풀릴까? 나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돌아보면서 백투더 베이직 할 수 있는 사람, 기초 지식이 튼튼해서 멀리서 3인칭에서 날 바라보고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애들한테 알려줘야 결국에 나중에 학생이 아니라 창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훨씬 좋은 창작을 해낼 수 있어요. 창작이라는 건 하루 종일 연습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춤추고 있는다고 좋은 창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구석에서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그냥 반고의 삶에 대해서 보다가 보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 나서 갑자기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되게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저 노래에 맞춰서 뭔가 반고의 삶에 대해서 춤을 춰보고 싶어. 이러면은 좋은 현대무용이 하나 나오겠죠. 결국 창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득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요. 하나도. 어떤 인간이 아이돌이 될 거래. 아이돌이 될 거래. 난 꿈이 아이돌이래. 무대에 설 거래. 악보도 볼 줄 몰라. 실제로 아이돌 연습생들 만나잖아요. 10명 중에 3명은 악보 못 봐. 나는 그냥 댄스 트레이너인데 저도 악보 볼 줄 알아요. 드럼 악보 볼 줄 알고 피아노 악보 볼 줄 알고,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음악을 듣고 내가 춤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기초 상식이잖아 그건. 그것도 볼 줄 모르면서 춤춘다고 하면 안 되잖아. 결국 예체능 교육의 부재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새총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새총 만드는 법도 모르는 놈이 골리앗을 이기겠대.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예체능의 한계, 지금 교육의 한계, 그리고 진짜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만 굴린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에 대한 한계. 그래서 나는 슬럼프가 왔을 때 해결을 못하는 거라 생각해요. 자기를 똑똑하게 분석할 줄 모르니까. 이거는 저한테 메일로 웅생상담소를 보내주신 이제 구독자님의 고민이었습니다.